엑스옥TV입니다. 정말 일본 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인구 전체가 모두 다 하루아침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말씀드리긴 정말 죄송하지만 일본 인구 전체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위기 상황에 지금 일본은 처해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기도하거나 본인이 불교라면은 신사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룻밤 사이에 오늘 밤이 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정도 일어나 보면은 아침 뉴스에 일본이 아예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이런 뉴스가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4월 23일 오전 9시 50분경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발생 지점은 여기입니다. 미야기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보름과 그 이틀 사이에 어떤 미야기 뉴질랜드에서의 강진 이후에 보름 뒤에 미야기현, 그리고 나서 바로 저기 동일본 대지진, 그 다음에 지금 그 2021년 역시 2013그 3월 4일에 7.4하고 5, 그 다음에 3월 5일날 8.1 뉴질랜드 지진, 그 나서 이제 미야기현에서 3월 20일날 7.2 강진, 그 나서 또 며칠 뒤에 얼마 전에 그 미야기현에서 5.8의 강진,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미야기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이런 우리는 그 미야기현의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미야기현의 일본의 지진 상태를 보면 강진들만 지금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이 괌이죠. 아, 여긴 마리아나. 그다음에 여기는 화산섬. 계속해서 지금 강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의 대지진을 볼 때는 항상 이 라인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면서 큐슈를 치던지, 아니면은 혼슈를 치던지, 아니면은 간사이를 칠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이기 때문에 아직 학계에서 뭐 인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그 일본의 지진, 전 세계의 지진이죠. 전 세계의 지진을 연구한 결과, 제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는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라인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가다가 심각한 큐슈, 간사이, 간도, 칠 수가 있다음에 도쿄, 동베이, 동북 지방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지진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2020년도의 지진이 지금 보시면은 마리아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이그 저기 어디 그다음에 그 이즈제도 항상 문제라 그랬죠. 거기 화산섬하고 마리아나 화산섬 계속 지금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또 났죠. 그 다음에 그 오가사와라 5.7, 또 6.6, 계속해서 지금 이 라인이 지금 강진이 발생한 2020년에 갑자기 이런 굉장히, 물론 2019년도에 약간의 기미 있었지만 2020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라인을 지금 치고 있어. 5.8 이즈제도 지금 여기 오늘과 어제 계속해서 이즈 오오시마, 이 그제하고 어제는 이즈 오오시마 12번 강진,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가미 트러프, 이게 관동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초대형 메가톤급 지진이 지금 위기 상황이 있는 겁니다. 현재 2021년 4월. 4월에는 이러한 계속해가지고 나가노의 그 신발 지진이 그 관도 전체에 그 이상 진동을 치고 있고, 다음에 도쿄가 600번 이상의 지진, 그 다음에 육구 해구에서 계속 지진, 이 4월 달에 굉장히 큰 재패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의 대지진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지만, 이 지금
사가미 트러프는 도쿄에서 직접 치기 때문에 이즈 오오시마의 요 이틀 사이에 지진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즈에서 이렇게 2020년에 지진이 났죠. 2021년에도 오늘 났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그 가스오라입니다. 이 가스오라 역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이 가스오라 같은 경우 이게 와카야마 현입니다. 와카야마 현에 갔습니다. 간사이입니다. 간사이. 이 간사이 관서 지방이 지금 2021년도에 2020 지금 2020년이지만 이게 2020년 말부터 지금 이 간사이 지방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간사이 지방에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 간사이가 지금 보시면은 이 간사이 여기가 와카야마, 여기가 오사카, 여기가 교토입니다. 요세 군데에 지금 지진이 2021년에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이요. 와카야마 세 번, 네서 네번 정도 됐죠. 그다음에 오사카, 그다음에 교토 두번 있었죠. 계속해서 이런 관서, 그러니까 간사이 지방에 지진이 나고 있는데, 근데 이 가스우라에서 10월 3일날 5.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스오라의 지진은 그 10월 3일 날 벌써 이제까지 제가 그 과거의 일본의 지진들을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한 걸 보여드렸죠. 이 간사이 관서 지방에는 거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시코쿠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코쿠와 이 간사이 관서 지방에 없던 지진이 지금 2020년 말에 지금 가스우라에서 와카야마 현에 속합니다. 이 가스우라에서 와카야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 따라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가스우라 이 지진은 결국에는 이 관서, 일본의 관서 지방을 칠수 있다. 위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지금 2020년 10월 3일부터 계속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간또 지방에서, 지금 이 간또 지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2020년에 지진이 나고 있죠. 역시 이건 역시 2021년도에 이 간또, 관동 대지진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2020년에 벌써 이 일본의 지진이 이 라인이 움직이면서 지금 간토 지방을 치고 있고, 그러면서 또이 간사이 지방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2021년에 가서 대지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결국 이 라인이 문제가 되니까 오후나토까지 아오모리의 오후나토까지 지금 치고 있죠. 미야코. 지금 2021년에도 계속 나고 있는 곳들입니다. 지금 하치노에. 그렇죠. 아오모리 하치노에. 계속해서 하치노에 또 치죠. 여기는 쿠시로 쪽이죠. 여기 오비히로입니다. 뭐, 쿠시로, 오비히로, 여기 다 그 라인입니다. 네무로. 결국은 지금 이 라인이 지금 쿠시로와 네무로 쪽이지 않습니까? 이 오비히로 쳤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요 라인이 문제가 생 이건 분명히 개인적, 제가 만든 이론일 뿐입니다. 아직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에요. 이 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직접 관동 지방을 치고 관서 간사이를 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그 아오모리를 치고 또 한번 이렇게 홋카이도를 친다. 결국은 이 라인 이 태평양 이 화산섬 뭐이 여기죠 이 이오지마라든지 화산섬, 해저 화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 이론일 뿐입니다. 아직 학계에서 뭐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이론이라는 건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수많은 이론들이 논문이나 어떤 그런 저술에 대한 것들이 숱하게 인포메이션들이 오픈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스터디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수많은 논문들과 여러 가지 거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이 라인이 중에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요 라인이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019년부터 좀 생기다가 2020년대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2020년도에 요 관서와 간사이 관또, 도호쿠, 동베이 이쪽을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결국엔 동북지방까지 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비히로, 여기 보셨죠? 여기 이쪽, 이 오비히로 5점, 결국엔 이 홋카이도까지 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홋카이도가 지금 계속 지진하고 있죠. 따라서 이 노말이 완전히 위험하다. 이 30년간 삼중수소 배출수를 그 축소 보관, 재팬, 1번. 이 일본이 굉장히 그 노말이 완전히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그 홋카이도 지진이 나고 있죠. 여기서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 이론일 뿐입니다. 제 이론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는 유튜브입니다. 이게 무슨 저희가 어떤 제가 지금 논문을 오피셜하게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뭔가 그 주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말이 되는데요. 이제 금요일 밤 주말 이제 주말 주일이 옵니다. 이제 주일날에 오고 하면서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어떤 그 잠시 휴식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볼 지진을 일본의 지진은 이렇게 볼수 있거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주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20년도에 지금 이그 이러한 그 긴장의 순간이 온 상태에서 지금 2021년도로 와서 이제 2021년도에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의 지진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시면은 나미에에서 7.1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2월 달이죠. 2월 13일 이 라인이 지금 2019년부터 문제가 생겨서 2020년에 최고의 절정기로 가서 2021년에 완전히 그냥 피크에서 치는 겁니다. 이 라인을 7.1 측해서 지금 이 후쿠시마 나미에와 미야기현에서 계속 지금 뭐 7.1, 7.2, 7.3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게 치는 이유는 다그 히스토리가 서서히 이 라인에서 이 지역에서 계속된 해저에 수많은 지진들이 한테 결국은 일본 혼자만의 문제 이 라인 자체가 혼자서 이루어지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환태평양 조산대의 칠레, 뭐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라든지 이게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뭐 인도 남태평양이나 그러한 수많은 것들, 그다음에 또 화산 폭발도 있겠죠. 최근에 모리카라가의 상크리스토발이라든지 러시아의 거기 저기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재팬의 사쿠라지마, 뭐 스와노 세지마, 그 다음에 뭐 과테말라의 뭐 파카야 푸에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그 인도네시아의 얼마 3월 2일 날도 북스마트라 시나방도 터졌죠. 화산 폭발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화산 폭발들을 하면서 저기 환태평양에 속하지 않지만 그 밖의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그 어디죠? 아일랜드에 아이슬란드의 그 화산 폭발 됐죠. 2010년에 화산 폭발이 크게 되면서 저기 아이슬란드의 그 폭발하면서 유럽 전체의 공항이 셧다운 되고 2021년에 영향을 줘서 2021년에 영향을 2010년에 그 아이슬란드의 대폭발이 2021년 1년도 아닙니다. 한그 정도 뒤에 3월이니까요. 3월 11일 날 도호쿠 대지 저기 동북 지방 저기 그 대지진이 났습니다. 저기 그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요. 그러한 것들이 2010년에 그러한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쌓여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작은 규모의 미세 지진, 마이크로 어스케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주소한 얘기지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군발 지진들이 미세 지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라든지 그 저기 캘리포니아 쪽에 이것들 역시 결국에는 똑같은 계속 비슷한 에너지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다 결국에는 크게 폭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미국이 뭐 일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는 절대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일본은 현재 그러한 이런 마이크로 어스퀘이크 계속 터지면서 이러한 군발 지진들이 나가노에 벌써 12차 군발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어땠어요? 지금 도쿄라에서 600번 이상의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나지에서도 8번, 8번 군발 지진, 계속된 군발 지진 뭡니까? 같은 에너지를 계속 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전혀 대단해요. 저만이 아니고 그 교토대학교하고 츠쿠바대학교에서 얘기했죠. 나가노의 그 아주 미세한 지진들이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발표했죠. 그렇듯이 계속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시는 의사분이 그랬다고요. 자꾸 한 군데를 살살 긁을 때,
피부를 긁게 되면 3년 뒤에 암이 생길 수 있다. 그렇듯이 계속해가지고 한 군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미세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큰 폭발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발 지진이 무섭고, 그래서 도가라의 법칙, 뭐 수십 번 일어났을 때 6.0 이상의 강진이 난다는 도가라의 법칙, 또 나가노의 법칙, 혹은 바누아투의 법칙, 이러한 법칙들이 결국 뭐냐면은 계속해서 한 군데를 때렸을 때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툰간, 뉴질랜드, 뭐 지스번이든 케르마틱 어디든 이 불의고리 라인을 계속 치게 되면은 그 라인이 되게 민감한 라인이기 때문에 센서티브한 그런 리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 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재팬의 대지진이 날수 있다는 그러한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바누아투는 미세지진 마이크로 어스케이크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그만큼 민감한 센서티브하다는 얘긴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얘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의 또 지진을 보면 이렇게 이 라인을 보십시오. 오늘 지진을 보면은 이 라인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4월 23일에 결국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즈를 통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 재팬입니다. 이즈제도 4점, 4월 23일, 11시 9분 30초, 지난해 2편은 61.2km, 4.6. 이즈 굉장히 중요한 이즈제도. 이 라인을 건들면 안 되는 이 라인을 쳤죠. 그 나서 어때요? 또 4월 23일, 오후 4시 26분 37초에, 니시노모토 때도 지진이 났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후쿠시마 남해에서 지진이 났죠. 4월 23일. 다 오늘 얘기입니다. 그걸 따라서 이 라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진이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합니다. 이 큐슈 쪽을 치고 이 도호쿠 쪽을 치지 않습니까? 간사이 쪽도 저는 분명히 칠 거라고 봐요. 이 작년 10월 3일날 이그 어디죠? 와카야마현의 가스우라에서 5.8의 지진은 분명히, 그래서 올해 4월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라인, 이 관서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서를 계속해가지고 관서 지방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와카야마, 오사카, 그다음에 교토입니다. 이집 교토에서 두번 났죠. 교토에서 두 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지금 교토에서 두번 났고, 그다음에 오사카 한 번, 와카야마 세네 번 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일본이 정말 1분 1초 언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께 기도 드리시고 회개하시고 가능하면 일본을 탈출하시라는 말씀을 가능한 빨리 at the soonest possible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